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첫 번째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